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반갑습니다. 지난밤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 Z 플립과 Z 폴드 그리고 갤럭시 워치와 버즈의 신제품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삼성의 갤럭시 언팩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은 갤럭시 Z Flip 4부터 공개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이끈 삼성의 네 번째 제품이지만 뭐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디자인적 한계점을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사전 유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공개 이후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Z Flip 4의 외부 디스플레이는 512/160 해상도를 가진 1.9인치 슈퍼 아몰레드를 사용했으며 내부 디스플레이는 6.7인치 2640x1080 해상도의 120Hz 적응형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 외장 마감은 고릴라 글라스 빅투스 플러스를 채택했으며 IPX8 등급의 방수성 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측면 지문 센서가 탑재되었고 SoC의 경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이 탑재되었고 메모리는 8GB 용량의 LPDDR5 램이 탑재되었으며 스토리지는 국내 기준 256GB와 512GB를 판매합니다. 배터리는 3700mAh로 용량이 늘어났고요. 25W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이 카메라는 후면으로 12MP의 초광각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전면으로는 10MP의 셀피용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카메라 센서의 픽셀 사이즈가 커지면서 저조도 촬영에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갤럭시 S22에서 사용되었던 OIS와 VDIS도 적용되어서 더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Z Flip 4는 이전 세대 대비 제품의 내구성이 강화되었고 배터리 용량이 커졌으며 퀄컴의 최신 SoC를 탑재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힌지라든지 강화유리 그리고 SoC 등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디자인적인 변화가 크지 않고 새로운 기능의 탑재 등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전 Z Flip 3에서 단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을 보완한 성능 강화 버전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Z Flip 4는 그라파이트, 핑크골드, 블루, 보라 퍼플의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고요. 비스포크 에디션도 출시됩니다. 국내 기준 8월 16일 사전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 256GB 모델이 153만 3천원, 512GB 모델이 147만 4천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은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버즈 2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24비트 오디오를 지원하는 부분일 겁니다. 삼성은 이를 위해서 SSC라고 하는 삼성 심리스 코덱을 적용했습니다. 5.3mm 트위터와 10mm 우퍼 유닛을 채택해서 이전 버전보다 사운드 품질을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서 유선 이어폰 수준의 사운드 품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음질 부분에서 이런 요소를 제외한다면 갤럭시 버즈 2 프로 역시 이전 버즈 프로에서 제공했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360도 오디오 부분의 헤드 트래킹 기술을 강화했고요. 이에 사용되는 AI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강화되는데요. 트리플 하이 SNR 마이크를 적용해서 마이크에 적용되는 윈드실드 크기도 키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외부 소음 차단 성능이 약 4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착용 중 사용자가 말을 하게 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변경, 또 그에 맞춰서 음악 볼륨도 줄어드는 기능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야, 일단 이 기능은 네, 어느 회사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뭐 기분 탓이겠죠. 버즈 2 프로는 버즈 프로 대비 크기와 무게를 줄였고 이전 이어팁 관련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메디컬 등급의 실리콘 팁을 채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사용 시 최대 5시간, 충전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18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끌 경우 최대 8시간, 충전 케이스 포함할 경우 29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수 등급은 기존 갤럭시 버즈 시리즈 중 가장 높은 IPX7 등급을 지원합니다. 이제 화이트, 그라파이트, 보라 퍼플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고요. 국내 기준 8월 16일에 사전 판매가 시작됩니다. 가격은 27만 9천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은 갤럭시 워치 5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5의 주요 특징은 내구성 강화와 센서 추가 그리고 배터리 용량의 증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존 강화유리에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작 강화유리 대비 경도는 60%가 높아져서 디스플레이 내구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또한 기존 갤럭시 워치 클래식에 해당되는 갤럭시 워치 프로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로 모델 경우 아웃도어 스포츠에 좀 더 적합하도록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워치5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전작 대비 13%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센서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애플워치의 탑재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온도 센서가 갤럭시 워치에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워치 온도 센서는 활성화된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언팩에서 센서를 활용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발자들과 협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워치5의 44mm 모델은 그라파이트, 실버, 사파이어 컬러로 출시되고요. 40mm 모델은
그라파이트, 실버, 핑크 골드 컬러로 출시됩니다. 워치5 프로는 블랙 티타늄과 그레이 티타늄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삼성닷컴을 통해서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고요. 가격의 경우 워치5는 블루투스 모델이 44mm 모델 329,000원, 40mm 모델 299,000원, LTG온 모델은 43mm 모델 363,000원, 40mm 모델 340,000원입니다. 이 워치5 프로는 블루투스 모델이 499,000원, LTE 모델이 528,0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갤럭시 Z 폴드 4가 공개되었습니다. 폴드 4 역시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폴드 3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폴드 4에서 무게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우선 힌지가 변경되었는데요. 힌지는 폴드 3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폴드 4의 힌지는 무게와 크기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무게를 낮추기 위해 디스플레이에 있는 메탈 레이어를 제거했고요. 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구성하고 무게를 줄이고 내구도를 확보하기 위해 소재를 바꾸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Z 폴드 4는 이를 통해서 무게를 263g으로 이전 폴드 3보다 8g 네,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23216의 904 해상도에 6.2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는 2176의 1811 해상도에 120Hz 적응용 주사를 지원하는 7.6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외장 마감은 고릴라글라스 빅투스 플러스를 사용했고요. IPX 8등급의 방수 성능도 지원합니다. SoC는 스냅드래곤 A+ Gen 1이 탑재되었고 메모리는 12GB, 스토리지는 256GB, 512GB, 1TB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의 경우 50MP의 광각 카메라와 12MP의 초광각 카메라, 10MP의 망원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디스플레이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4MP이며 커버 디스플레이에는 10MP의 셀피용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폴드4는 그레이그린, 펜터블랙, 베이지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며 삼성닷컴 단독으로는 버건디 컬러도 출시됩니다. 국내 기준 8월 16일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되며 256GB 모델이 198,700원, 512GB 모델이 211,900원입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을 라이브로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워낙 사전 유출이 잘 이루어진 터라 보면서 크게 놀라운 부분은 없었는데요. 다만 제품 자체에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이전 세대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요소들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강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통 이런 신제품 공개를 보게 되면 뭔가 이런 제품들 꼭 구입해야겠다 라는 느낌, 그리고 그로 인한 설레임 같은 게 들기 마련인데 과연 이 설레임이라는 부분에서 언팩을 본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